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이 30분도 채 안 되는 이 영상을 끝까지 마치 책 읽듯이 잘 정독해 주신다면은 앞으로 이 열등감이라는 감정과 굉장히 멀어지게 살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뷰티 유튜버이자 영화감독 그리고 킴닥스 스튜디오 대표 킴닥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도 독수님들이랑 굉장히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꺼내기 조금 부끄럽고 누군가 먼저 나서서 얘기해주지 않는 그런 주제인 열등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그냥 제 생각만 담은 영상을 찍었다가 우리 구독수님들은 열등감을 언제 느껴봤는지, 열등감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 스토리랑 포스팅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많이 받아봤어요. 너무 보편적인 감정이지만 이야기를 꺼내기에는 조금 낯선 그 열등감이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은 분들이 진짜 감사하게도 많이 많이 저와 나누어 주셨는데, 먼저는 열등감이라는 게 과연 뭘까에 대해서 이제 구독자분들께 여쭤봤는데, 저에게 열등감은 저의 가장 추한 밑바닥을 보게 되는 감정인 것 같아요. 공감되지 않나요? 자괴감도 들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지인의 좋은 소식을 축하해주지 못할 때, 저한테 답해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또 스토리에 올렸는데 이 글이 정말 많은 공감을 받았었습니다. 건물의 지하실에서 옥상을 바라보는 것, 내가 남들보다 괜찮은 부분이 없다고 느껴질 때, 열등감을 느끼는 상대의 단점을 굳이 찾아내서 내가 더 낫다고 합리화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 열등감을 느끼나 했더니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입시와 취업 준비, 이런 어떤 경쟁 사회 속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괴로웠던 경험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이 30분도 채 안 되는 이 영상을 끝까지 마치 정말 책 읽듯이 잘 정독해 주신다면은 앞으로 이 열등감이라는 감정과 굉장히 멀어지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방법? 이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깨닫고 벌써 한 8년 정도 지났는데, 신기하게도 열등감이라고 할 법한 어떤 감정들과 되게 멀어진 채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열등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저는 좀 어떤 감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그 감정에 대한 정의를 좀 명확하게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열등감을 뭐라 생각하냐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느껴보는 감정. 근데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사실 우리가 열등감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가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인 그 부러움이라는 게 어떤 부정적인 방향으로 향해질 때의 감정을 열등감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과정을 되게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상대를 향한 아주 자연스러운 부러움. 2단계, 두 번째는 갑자기 그 감정이 부정적으로 변하면서 나를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넌 왜 저렇게 못해? 넌 왜 그래? 너는 왜 이렇게 부족해? 그리고 이 열등감의 3단계,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괴로운 단계가 바로 나를 갉아먹는 거를 넘어서 이제 그걸 밖으로 표출해서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싶어하는 거. 이게 제가 생각하는 열등감의 어떤 3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선 1단계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러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하는 부러움,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아주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자연스러운 생리현상 같은 거라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 나온 아이돌이 너무 예쁘고 막 너무 잘생겼어, 막 영상 보면서 아니 얘네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해, 많은 사람들한테 환호를 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사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 막 이런 생각? 이런 부러움? 여기까지 되게 자연스러운 감정 아닌가요? 멋진 거 보면 부럽고 맛있는 거 보면 나도 먹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죠. 여기까지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 방향은 너무 멋져, 너무 좋아, 너무 사랑해, 이렇게 되면은 팬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와 너무 부러워, 쟤네는 저 어린 나이에 성공했네, 저 어린 나이에 돈도 많이 벌고 커리어도 쌓고 다 했네? 그럼 난 뭐 하는 거야? 난 왜 이렇게 보잘것 없지? 내 인생은 너무 재미없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난 너무 괴로워.
이렇게 하면은 완전 부정적으로 내 감정이 결론이 나버려요. 결국에는 저는 이 1단계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부러움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귀결되느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은 특히나 학창시절 경쟁 속에 놓여있는 상황일 때 빈번하고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계속 등수를 매기고 점수를 매기고 그리고 그 점수가 나의 미래와 내가 앞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또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는 그 상황에서 내가 자꾸 열등감을 느끼고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고 하는 거는 그런 감정이 안 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물론 안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그런 상황에서 열등감을 느꼈어, 느껴봤어 라고 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친구의 기쁨도 축하해줄 수 없는 이 쪼다 찌질이지? 난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못난 마음을 가졌었구나 라고 우선은 나를 좀 이해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스스로를 너무 이렇게 자책하지 말고 그건 또 다른 또 열등감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말고 우선은 이해해주고 나를 좀 추스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안 그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우리가 학교에서 이런 열등감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볼 수 있는 기회도 마땅치 않고 내가 이런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낯설고 괜히 숨기고 싶고 그래서 제가 또 이 영상을 찍은 겁니다. 판을 또 만들어드렸고요. 아마 이 영상 댓글에는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무튼 이제 그러면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킴닥스님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히려 초중고 다닐 때 학창시절 때에는 열등감이라고 할 뭐 이렇다 할 감정을 겪어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약간 대학에 와서 더 큰 사회에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9에서 20살 다 될 때였는데 하필 제가 그때 어떻게 보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그런 시기에 형편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장학금도 타야 되고 성적도 잘 나와야 되고 그러려면 근데 또 통학 시간은 오래 걸려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24시간이 모자라 너무 힘든 거예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서 막 이제 상황적으로 압박을 당하면서 쪼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내가 지금 목표를 향해 잘 가고 있나? 내가 지금 꿈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 건가? 판단이 안 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조금 더 무섭게 어떤 대상을 보고 열등감을 느낀 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나보다 잘난 그 누군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누군가들을 생각하면서 혼자 땅굴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욱더 아주 스케일이 크게 아주 범지구적인 열등감을 갖게 된 거죠. 제가 진짜 열심히 해서 학교 다니면서 정말 일도 많이 하고 뭐 유튜브 활동도 하고 막 하면서도 학점이 4점이 넘어서 우등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딱 그 시기에 정말 제가 그 8학기 성적 중에 가장 낮은 성적이었고 정말 가장 아무것도 못했었고 아무것도 안 했던 그런 무기력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 친구들이 고기 사주면서 위로해줬었어요. 고마워. 네,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에피소드들을 다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로 제가 그때 이런 열등감, 이런 굉장히 부정적이고 우울한 감정을 어떻게 극복을 했었냐면요. 제가 지금도 따릉이 자전거 타는 걸 되게 좋아해요. 한주 한꺼번에도 최근에 되게 자주 나오는 그런 장면들인데 아무튼 한강에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막 달리는데 그 과정이 되게 인생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인생이란 어떤 시간을 길로 표현을 했을 때 내가 자전거를 타고 어떤 목적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추월하는 사람도 생기지만 반대로 또 저를 추월해가는 사람도 생겨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저는 속도를 거의 일정하게 타거든요. 이제 한번 빠르게 타기 시작하면 속도를 웬만하면 안 늦추고 계속 등속 운동으로 이제 하체 운동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은 나를 쌩 하고 지나쳤던 사람들도 내가 어느 순간 가면은 또다시 그 사람들을 추월해서 가기도 해요. 저는 이제 그때 그 범지구적인 열등감을 느꼈던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들이 지금 다들 뭐 시속 40km로 달리고 있다면 나는 꾸준히 60km로 달리면 된다. 그러면 출발한 그 지점, 출발선이 다르더라도 언젠간 내가 앞지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정말 내가 열심히 그냥 충실히 내 삶에 내 자전거 타기에 열중하면 되는 거죠. 근데 뭔가 오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으면서도 뭔가 이 생각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뭔가 이 마음에 안 드는 지점이 뭘까를 막 생각해 봤더니 결국 이 솔루션도 내가 남을 추월하고 뭐 뒤처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린 해결책인 거예요. 다시 자전거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자전거 타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자전거 왜 타시나요? 갑자기 저기 막 관중분 거기 자전거 왜 타시나요? 저는 일상 운동 목적으로 좀 운동하기 위해서 타고 그리고 두 번째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탑니다. 저는 인생도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시작한 출발지가 어디든 간에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내가 추월하는 사람과 나를 추월하는 사람이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나도 그 사람들도 모두가 각자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 독스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보내줬어요. 친구가 나랑 꿈이 같은데 나랑 같은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 비교되고 열등감을 느낀다. 근데 그럼 이 같은 경우는 목적지가 같은 게 아닐까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 답은 아니다 입니다. 완벽하게 같은 인생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태어난 시간, 몇 년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 이런 것도 다 다르고 뭐 누구에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정말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잖아요. 어떤 선택을 내리면서 살아왔는지도 다 다르고요. 각자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쌓아서 만들어진 이 인격체들을 우리가 서로 사회에서든 이 세상에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랑 같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와 똑같은 동일한 레이스를 달리고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말 넓게 생각을 하면은 지금 그 사람이 그 순간에는 뭐 나를 앞지르든 내가 뭐 앞질러 가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목적지에 갈 수 있냐 마냐야. 바빠 죽겠어. 옆에 볼 시간 없어요. 빨리 그 등속 운동 해가지고 빨리 가야 돼. 목적지 잡았으면 빨리 가야죠. 그리고 만약에 나랑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와 진짜 같은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그러면은 약간 전후에 느끼고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온 나의 동지구나. 아 우리 정말 고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마음에 드는 생각이었고 그때부터 저는 정말 온전한 하게 저한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한테 집중하다 보니까 더 이상 내 경쟁 상대가 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나!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겠다. 더 괜찮은 사람이 되겠다. 내가 정한 목적지까지 부지런히 가겠다. 더욱 열심히 살게 됐고요. 두 번째, 남한테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알려져 있는 삶을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한데 근데 그냥 이게 뭐 아 막 살아 막 아무것도 신경 안 써 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가는 길에 대해서 좀 자신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뭐 신이 아닌데 어떻게 항상 완벽할 수 있겠어요. 난 그냥 내 길을 가다가 뭐 실패한 걸 그러니까 실패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았던 거 세 번째 사람들을 진짜 진심으로 좋아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진짜 딱 이렇게 생각한 후로는 누가 뭘 막 잘해 대단하게 뭘 해 부럽다는 생각이 들면 우와 부러워 좋겠다 짱짱 근데 내가 또 아는 사람이야? 그럼 더 잘 됐으면 좋겠어. 내 주변에 더 좋은 사람들 많이 생기고 나랑 같이 등속운동하면서 같이 자전거 타고 갈 사람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갈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변 사람들이 다들 더 열심히 해가지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도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네 번째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독스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열등감이라는 게 좋아하는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너무너무 괴로운 감정인 것 같아요. 칭찬해주고 싶은 거를 칭찬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이 괴롭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칭찬을 한마디 하는 게 남을 높여주고 나를 낮춘다고 생각해서 그 칭찬에 되게 인색해집니다.
상대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공감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나를 막 깎아먹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되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되게 약간 뭔가 자꾸 해명해야 될 것 같고 뭔지 아나요? 자꾸 뭔가 나를 약간 이상하게 정의하려고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싫은데 만약에 내가 그런 또 사람이야. 그러면은 나를 사람들이 떠나갈 거 아니에요? 본인도 그런 걸 알걸요. 아, 나는 왜 이런 상황에서 좀 이렇게 좋게 얘기해주지 못할까? 난 왜 자꾸 이런 거를 이렇게 하려고 할까? 모르면 좀 큰일이고 아는 사람은 그나마 나. 근데 무튼간에 내가 이렇게 나를 싫어하는데 또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싫겠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게 되는 거지. 그리고 반대로 나도 내가 만약에 열등감을 갖고 있으면은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지 못하고 자꾸 피하게 돼요. 저는 이게 진짜 너무너무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내가 상대를 진짜 진심으로 응원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막 풍겨요, 이 분위기가. 여유롭고 좀 따뜻한 분위기. 나는 너를 적대하지 않아. 난 너를 해치지 않아. 우리 서로 잘해보자. 난 같이 잘해보고 싶어. 이런 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사람한테서 이렇게 풍겨나오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진짜 자연스럽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많이 남게 되죠. 저는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사람들을 칭찬을 되게 잘해준대요.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나의 되게 큰 장점이구나. 빈말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칭찬해주는. 근데 저는 이게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이 생각들을 기반으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느끼는 대로 막 얘기해 주거든요. 뭘 막 얘가 잘해, 막 되게 괜찮아 이러면은 저는 그런 거에선 좀 필터링 없이 야, 너 진짜 대박이다. 야, 너 잘한다. 너 이런 거 참 재능 있다. 너는 이런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랬더니 한 번은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런 고백 아닌 고백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되게 당황했대요. 자기가 진짜 이렇게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 그리고 평소에 들었던 칭찬이 아닌 그런 칭찬들을 제가 막 우다다다다다다 막 해주는데 그게 너무 약간 낯설고 생소해가지고 처음엔 되게 당황하고 좀 낯설었대. 야, 무슨 생각이지? 막 이러면서. 근데 어느 순간은 이제 그게 너무 좋아지니까 저랑 막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그냥 너무 좋고 만나는 게 너무 좋고 자연스럽게 진짜 본인도 진심으로 저를 응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너무 고맙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좋은 사람들,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서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열등감이 뭔지, 어떤 단계로 부정적인 감정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감정 극복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내가 이 감정이 정확히 뭔지 알고 어떤 작용으로 생기는지 알았으니까 이제는 좀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활용하는 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아주 자연스럽고 원초적인 감정인 이 부러움에서 나를 남과 비교하고 깎아내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게 밖으로 표출돼가지고 남을 깎아내리는 이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를 뒤로 뿜는 거예요. 약간 방구 같은데? 방구 같지만 추진력 같은 거. 추진력을 얻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누군가를 막 미워하게 될 때 에너지를 진짜 엄청 소모하지 않나요? 그 사람이랑 마주쳐도 힘들고 내가 생각해도 힘들고 너무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밖으로 표현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정말 내 뒤로 나의 어떤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가 긍정적으로 바꿔주세요. 우와, 너무 부럽다. 나도 열심히 해야지. 누가 막 되게 잘 돼. 막 정말 막 멋진 걸 이뤄가.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오, 저런 길도 있구나. 나도 새로운 걸 해봐야겠다. 저런 멋진 걸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들이 되려고 하는 그 에너지들을 자꾸 긍정적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 원초적인 부러움이라는 감정,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을 자꾸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냥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저 사람의 저런 점을 보고 내가 뭐 배울 건 없을까? 너 왜 그래가 아니라 나는 그럼 어떻게 할까? 로 바꾸는 거죠. 이런 생각들. 그러면 내가 뭐 평소에는 열등감을 느낄 수 있는 대상들에게서도 부정적인 감정을 얻는 게 아니라 계속 긍정적인 것들을 쭉쭉쭉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새로운 일에도 도전해 볼 수도 있고 힘을 얻어가지고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살 수도 있고 그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정말 또 자연스럽게 열심히 살아가고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대상들이 아니라 같이 뭔가 해나가는 사람들이 되면서 내가 되게 행복해집니다. 열등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세상에 정말 빼곡히 차고 넘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냐? 저는 그거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독스님들이 지금까지는 선택을 하지 못했더라도 이제부터는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긍정적인 것들만 쏙쏙 뽑아가자고요.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도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갑자기 어린이 프로그램? 네! 우리 독스님들한테 저의 어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열등감 때문에 너무 괴로웠었다라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 버렸고 이미 흐른 시간, 앞으로 다시 더 잘 살면 돼요. 자전거 타고 더 이상 남들 시선 너무 이리일비하고 괴로워하지 않고 정말 나한테 온전히 집중해서 이제 살아가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이 느낀 어떤 열등감에 대한 것들, 뭐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여러분이 또 실제 지인들과는 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나 이런 것들 이 영상 댓글로 좀 자유롭게 남겨주시면서 저는 앞으로도 좀 이런 본격적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영상을 찍는 것도 앞으로도 많이 하고 싶고, 일상 영상이나 한주한 거학 같은 것들에서 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과 많이 많이 나누고 싶어요. 아무튼 이번 영상으로 저를 또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 우리 구독으로 인연 맺고요. 우리 구독스님들은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뭐 이런 주제로 영상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있으면은 댓글로, 아니면 제가 뭐 유튜브 커뮤니티에 게시물 같은 거 올렸을 때 많이 많이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